오랜만에 그동안 신지 않았던 등산화를 신고서 백운봉 정상으로 등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화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백운봉 정상을 향해서 등산이 시작됐습니다. 상당히 오늘 백운봉 정상에서 일몰을 보고 하루 야영을 할 계획으로 완전히 1박 등산 장비를 꾸려서 등산을 시작했는데요. 양다리 100리터 배낭에 약한 25kg 정도 되는 무게인 듯합니다. 상당히 날씨가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바람이 상당히 차게 불고 있습니다. 계곡은 상당히 얼어서 상당히 좀 한기를 느낄 정도고 고드름이 상당히 얼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물이 작게 흐르고는 있습니다. 상당히 빙벽 등반을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얼음이 견고하게 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운봉 등산로가 상당히 조금 쉬운 산은 아닙니다. 상당히 바위가 많고 상당히 오르막이 많아서 사실 맨몸으로 등산하기도 상당히 버겁지만 사실 힘든 배낭을 메고 오른다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백년약수터에서 물한 잔을 먹고 다시 백운봉 정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백운봉 정상 길을 올라가는 우측편에 두리봉 헬기장이 있습니다. 두리봉 헬기장에 오르면 백운봉 정상과 용문산이 아주 잘 보이는 전망 좋은 곳입니다. 두리봉 헬기장에서 일몰이 이제 지고 있는 현장을 사진 몇 카트를 촬영을 했습니다. 두리봉에서 백운봉 정상 가는 길은 상당히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서 등산로가 상당히 바짝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상의 흙은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백운봉 등산로를 제가 몇번 올랐었는데 사실 매년마다 이렇게 흙이 많이 파여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흙이 파여 나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등산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틱, 그다음 아이젠 뭐 등으로 등산로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등산화는 우리가 신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이젠도 상당히 겨울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젠이 늘또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스틱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등산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래서 스틱은 우리가 가급적 이렇게 등산로가 메말라 있는 흙 구간에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등산로 상에서 스틱을 쓰게 되면 이렇게 스틱이 구멍이 날 정도로 사실 땅에 깊이 박힙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틱이 아주 뭐 미세하게 등산로를 내 사용되기 때문에 등산로 훼손에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등산로 현장을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틱 사용은 우리가 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산로가 완전히 이제 흙이 사라지고 완전히 어떤 돌멩이 더미로 완전히 변해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등산로가 계속적으로 훼손이 되면 우리가 마지막 방법으로 이렇게 나무 데크를 만들게 되죠. 그죠? 나무 데크를 만들게 되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또 나무 데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인들이 가급적 스틱 사용, 사실 아이젠 사용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한번더 생각해서 우리가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등산용 스틱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등산을 하면 됩니다. 조금 등산이 좀 버거우신 분들은
배낭의 무게를 좀 적게 하고 또 천천히 오르면 충분히 누구나 다 정상까지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오르면 됩니다. 여기는 양평군 백운봉 정상입니다. 백운봉 정상입니다.